네, 기업 인사이트의 시간입니다. 증시파워10에서는요, 매달 투자자분들께서 알아두면 좋을 기업들의 관계자분들을 초청해서 그 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기업 인사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겸의 대중화를 통해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는 인산가의 김윤세 회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인산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이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산가는요, 주겸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히 어떠한 기업인가요? 이제 1987년 네. 8월에 이렇게 창립한 회사인데 네. 이제 주겸을 기반으로 해서 주겸 생산도 하고 주겸을 응용한 네. 다양한 그 식품들을 생산하고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35년째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 가장 짭짤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소금을 기반으로 해서. 네, 그렇군요. 주겸의 인기가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그 주겸이라는 단일 품목으로만 매출액이 100억 원가량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정말 뭐 특별한 비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주겸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뭐 소금이 해롭다는 이야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들 이렇게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그 주겸의 이제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또 그 체험한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특히 요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그 주겸을 많이 선택해서 활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소금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 좋은 소금을 잘 정제하면 그만큼 또 보약 같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주겸이라는 게 대나무와 소금 이렇게 봐도 생각이 되는데요. 저게 어떠한 정제 방법을 거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네. 생산된 천일염은 네. 다량 여러 종류의 미네랄을 즉 한 80여 종의 원소들을 지니고 있는 아주 좋은 물질입니다. 그것을 대나무 통에 넣고 이 소나무 장작불로 꼭 떼서 그래서 아홉 번을 이 소위 이 가공 처리하게 되면 소금 속에 유독성 물질이 대부분 다 처리가 되고요. 그 미네랄들은 함량이 증가하고 이런 이제 가공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그 주겸이라는 제품군 자체가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다양한 제품군이 있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좀 고연령층? 예. 좀 연령층이 좀 한정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주겸의 그 소비가 과거에는 정말 그 나이 많고 건강에 아주 염려되는 그런 분들 위주였는데 지금은 이 주겸의 화장품도 나오고 네. 또 응용식품 나오고 가장 간편식도 이제 출시되면서 이제 젊은 이들도 이제 점점 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저도 쇼핑 라이브를 즐겨 보거든요. 네, 그런데 쇼핑 라이브에도 주겸 판매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럼 판매 경로를 조금 더 다변화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오프라인 매장에서 팔던 것을 네. 이제 온라인 그것을 강화하면서 이제 젊은 층들도 많이 동참이 되고 그래서 매출이 점점 더 이제 확대되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간편식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간편식 사업도 최근에 핫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것이 네. 이 두유에 네. 주겸이 첨가돼서 주겸 두유라든지 또 명란젓이 어차피 이제 굉장히 맛있는 건데 맞아요. 그냥 일반 소금을 써서 하는 대신 이 주겸을 이용해서 순백 명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쇼핑, 홈쇼핑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면 그냥 뭐 시간도 되기 전에 다 완판되고 이런 행진을 쭉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질이 좋은 음식을 이렇게 선호하는 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는 품질이 그 기업의 어떤 성패 네. 또 매출의 그런 것들 좌우하는 그런 요인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신가요? 그렇죠. 소금을 응용한 그런 화장품이 많은데 실제로 그러면 화장품의 기능성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네. 그래 그런 것들이 이 세정 효과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이 피부 보습 효과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화장품류인데 그런 화장품도 개발하고 가정 간편식도 점점 더 품목을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기타 주겸을 응용한 네. 그런 이제 식품들을 이제 다량 개발해서 이제 점점 우리 원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음식에 소금이 빠질 수가 없는데 네, 주겸으로 간을 하면 뭔가 건강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사실 좋은 제품은 소비자가 가장 먼저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상장 후에 꾸준하게 매출의 성장성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네, 예, 예.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그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정말 질이 우수한 이제 그런 것을 주력 품목으로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면 아 이거 정말 좋은 것이구나 맛도 좋지만 건강에 악영향도 없고 정말 좋은 것이구나 하는 이제 공감 신뢰가 이제 쌓이면서 점점 더 한 번도 이 매출이 이렇게 후퇴한 적이 없고 네. 이제 조금씩이나마 계속 이렇게 그 증대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더욱더 그러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매출을 지속적으로 상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죠. 네. 이제 가장 간편식이라든지 주겸을 응용한 이제 그런 뭐 화장품류뿐만이 아니라 비누도 주겸 비누가 굉장히 인기를 끌거든요. 또 아마 아시다시피 그 누구나 많이 써보실 텐데 이제 주겸 치약이라든지 그래서 주겸을 이제 응용하고 활용하는 범위가 이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제품의 퀄리티를 높인다는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건강과 관련됐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는 매출이 이 점차 지금보다도 더 큰 폭으로 증대되리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국내 신토불이라고 예. 네. 우리는 주겸이 있지만 또 히말라야 솔트도 있고요. 좀 다양한 해외에도 소금이 있잖아요. 예. 네. 해외 마케팅을 위한 뭐 다양한 공격적인 행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까요, 혹시? 당연히 이제 네. 있죠. 그 뭐 미국이 됐든 뭐 중국이 됐든 네. 일본이 됐든 주겸이 좋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인식한 분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주겸이 어디서 구한지를 모르고 하는데 이제 뭐 다가가면 아마도 이 세계적으로 왜 그러냐면 식탁에서 다른 소금 대신 주겸을 올리는 것이 월등 좋다는 것은 써보면 금방 알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부터 이제 세계인들이 인식하면 이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대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네, 우리나라의 주겸이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로 인한 또 하나의 행보가 특별한 단지를 조성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항노화 지역 특화 농공단지. 예. 이 농공단지 되게 낯설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예. 이 단지를 만드시려는 이유 예.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산업단지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농촌, 농어촌 지역에 있는 건 이제 농공단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성 중에 있는 농공단지는 아주 매우 특별한 농공단지입니다. 그 농공단지의 성격을 농공상 복합융합 6차 산업 그 농공단지 또 창조혁신 농공단지 이런 분류가 되고 또 정확한 명칭으로는 인산주겸 항로화 지역특화 농공단지 이렇게 불립니다. 그 지구 지정을 받을 때 그래서 이 해발 450부터 600m 사이에 그 63,700평에 달하는 이 그 면적의 그 굉장히 큰 면적인데 그 농공단지 10개 블록 그것을 그 우리 회사가 전체적으로 다 사용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그 선도 기업으로 이제 비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공상 복합융합이라 제조 생산만 하는 그런 산업단지가 아니고
그 힐링도 하고 관광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주겸으로 조격을 한다든지 주겸으로 뭐 사우나를 한다든지 또 주겸 건강 또 주변에 이제 산책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 자기 힐링을 하고 재충전을 하는 이제 그런 것까지 가능한 농공단지가 되겠죠. 아, 네. 소비자가 정말 직접 주겸을 체험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단지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또 빠르게 좀 조성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정말 꾸준한 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인산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산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실 예정이신지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뭐 기업이 네. 다른 걸 추구하지 않고 우선 국민 건강, 인류 건강을 이렇게 늘 염려하시고 많은 방략을 제시하신 저희 선친 인산 김일훈 선생의 그 사상과 철학에 따라서 이 정말 국민 건강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것인지 또 나아가 인류 건강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것인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그런 제품 상품을 생산해서 정말 미래에는 글로벌 헬스케어 선도 기업으로 바로 우뚝 서리라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주겸을 토대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예. 주주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소금이니까 소금 비즈니스 가장 짭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후퇴한 적이 없고 질이 아주 훌륭한 이제 그런 이제 그 제품 상품을 이제 생산 뭐 취급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 후퇴 없이 나날이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과 함께 이 결실을 이렇게 예, 나누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투자한 그 이 마음에 전혀 뭐 불편하지 않게 또 늘 성장 발전해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주의 신뢰를 실적이라는 보답으로 확답해 드리고 있는 인산가 앞으로의 꾸준한 성장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